오늘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 유전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우리가 선택을 확고하게 하면 어떤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결국 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하냐.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첫 시간에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아주 과학적인 그 과정. 그래서 아, 정말 그렇구나. 자, 여러분. 이 핸드폰이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아주 그 심각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종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논란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예. 그게, 여러분,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그냥 잊어버린 바 되어버렸어요. 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러분들의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DNA, DNA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핵산이라는 말입니다. 핵산이라는 화학 구조를 가진 화학 물질이에요. 모든 물질은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그렇죠? 에너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자, 열을 가해도 물질은 변해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에너지라는 것은 파동입니다. 파동. 예를 들어서 햇볕을 쬐어도 우리 피부가 변해요. 유전자가 변해서 결국은 피부암도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은 참으로 강력한 파동이 핸드폰으로부터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 에너지는 전자파입니다. 전자파.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도 이 전자파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Bioelectromagnetic wave. 항상 흐르고 있어. 항상 또는 생체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뭐 이제 암 환자들이 아주 자주 하는 검 자주 받는 검사가 있습니다. CT 스캔이라는 거. 그것은 상당히 강력한 엑스레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엑스광선도 알고 보면 그 본질은 전자파입니다. 전자파의 그 주파수와 파장에 따라서 그 주파수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X광선으로 부른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부른다. 이런 게다 본질적으로 전자파예요. 햇볕도 가시광선이라고 부른다. 주파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다 같은 전자파인데 어느 주파수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자파의 명칭이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다 같은 전자파예요. 그 X광선도 햇빛이나 똑같은 전자파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햇빛을 쬐면 어떻게 돼요?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쬐면 암 발생이 돼요. 자,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 환자가 많이 생기죠. 뭐, 후쿠시마, 이런, 다 전자파예요. 자,
근데 지금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상당히 X광선과 유사한 그런 아주 주파수가 가까운 그런 전자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까이 밀착해서 통화를 오래 한다든가 자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 뇌세포 안에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종양이 뇌종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뻔할 뻔자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통신사에서도 어떻게 해요? 거리두기 한 뼘 적어도 좀 떼어서 통화를 하라. 이 전자파라는 것은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전자파의 영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하는 그 에너지는 전자파입니다. 네. 전자파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는 항상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몸에는 전기가 항상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심전도. 근육에도 전자파가 흐르고 있어요. 그거를 찍어서 어떤 전자파가 흐르고 있는가? 주파수는 어떠며 파장은 어떤가? 그 모양은 어떤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도 어떤 전자파가 흐르고 있느냐? 뇌에도 뇌파. 그래서 여러분 의학계에서 그런 생체 전자파를 찍고 있어요. 그 생체 전자파가 어떤 주파수와 파장으로 흐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심전도를 찍어서 나타나는 주파수와 파장이 우리 의사들이 보고 아, 이 사람 심장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각 기관의 건강 상태는 뭐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예, 네, 그 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생체 전자파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뇌 건강,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 좋다, 야 그 정말 좋네, 참 아름답네, 정말 감사하네. 그럴 때는 뇌 정신적으로 뇌 그 활동이 아주 건강해요. 그럴 때 흐르는 뇌파를 알파파라 그럽니다. 알파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가면서 이것저것 뭐 걱정하고 그게 잘 될까? 근데 그 자식이 말이야 이제 아주 복잡하고 이 스트레스를 받는 받게 하는 그런 생체 전자파 뇌파를 우리가 베타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뇌파를 잠깐 보여드리죠. 자 이게 알파파입니다. 알파파, 베타파는 이런 겁니다. 알파파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불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어떻게 해요? 빨라요. 그렇죠? 빠르고, 그 다음에, 막 요즘 말로 하면, 까칠한 파입니다. 뾰족뾰족해요. 날카로워요. 알파파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주파수가 좀, 베타파보다 좀 늦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런 파를
델타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수면파입니다. 그래서 델타파로 변하면 여러분이 잠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운전하고 지금 빨리 목적지에 한 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된다. 막 잠이 쏟아지죠. 근데 나는 자고 싶지 않아. 지금 왜? 한 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되니까. 근데 델타파가 뇌를 지배하면 할 수 없어요. 자야 돼. 그래서 졸음쉼터가 있는 거죠. 나는 자기 싫어서 지금 빨리 가야 돼. 그런데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관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참 이상한 파가 있어요. 이 수면파, 델타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봤던 알파파 사이에 굉장히 주파수가 느리지만은 아주 규칙적이에요. 이런 파를 이런 파를 시타파라고 봅니다. 시타. 이런 파는 언제 나오냐면 최면 상태일 때 혹은 깊이 명상에 빠져 있을 때. 다시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자기의 정신이 아니야. 뭔가 이렇게 빠져서 그냥 무아의 상태 있을 때, 예, 자, 이제 그런 상태고 가장 건강한 상태는 이 알파파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의 뇌파의 상태, 우리의 심전도 심전파의 상태, 이 를 지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가능하면 알파파를 유지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건강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알파파,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습니다. 그런 파를 감마파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 베타파만 해도 가끔 가다가 알파파하고 닮은 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타파는 보통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항상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계속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좀 세게 받는 순간도 있고, 괜찮겠지, 잘 되겠지 하는 순간은 이런 알파파하고 닮은 순간이에요. 근데 짜증나는데, 그 자식만 좀, 말만 잘 들으면, 이럴 때 이제 짜증나니까, 이제 이런, 날카로운 파예요.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게 베타파인데, 이런 거를 막 흔히 우리가 잡념파라고 부릅니다. 잡념파 또는 스트레스파. 자, 근데 이 알파파 닮은 부드러운 파가 싹 사라지고 전부 이런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파가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게? 뚜껑 열렸을 때입니다. 이 뚜껑이 열리면 우리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비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으아!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뇌의 정상적인 활동이 마비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이성적인 올바른 판단력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막 뇌에서 막 크게 하니까 해필이면 제일 비싼 거 들고 박살을 낸다든지 그렇죠. 예, 칼로 찌른다든지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린다.
순간적으로 이 뇌파가 감마파가 돼버리면 그런 놀라운 일을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왜? 정상적인 판단력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생체 전자파의 이가 어떤 판에 대하여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이렇게 꺼졌다가 다시 켜지게 해서 엔도르핀 유전자도 켜져서 아 마음이 기쁘다. 그렇죠? 또는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면서 동시에 암세포를 죽이는 여러분의 T세포 속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함께 켜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면서 암세포도 죽일 수 있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내 몸에 알파파가 흐를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알파파가 되게 하는 즉 내 유전자를 켜주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흔히 힘내라 또는 기 그렇죠 생기다 그런데 그 생기 힘 생기라는 에너지는 어디 뭐 속에 있다고요? 그 본질은 진, 선, 미를 알 때 그 속에 이 참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속에 여기에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내가 와 정말 이쁘네 하고 감지할 때 알 때 받는 힘이에요. 알므로 받는 힘. 아는 것이 힘이다.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감사한 줄을 모르고 있다. 이야, 정말 감사하네. 그럴 때 받는 그 힘, 에너지. 그걸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결국 이 정신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 전자파는 전기적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가 전기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에 최종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 네. 자, 여러분. 참 이제 놀라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나는 앞으로 이렇게 내 생활 습관을 변화시킬 거야. 라는 그 결정,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에너지로 변해요. 그래서 내 생체 전자파를 바꿔준다니까. 그래서 내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켜.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자, 이제 참 재밌는 기사인데 식물지능이라는 책이 있어, Plant Intelligence 책인데 보면 여기 이제 잎사귀가 있고 여기 이제 애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을 관찰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예.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애벌레가 붙으면 갑자기 이 잎사귀도 다 세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붙으면 이 세포들, 잎사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 많은 유전자들이 있죠. 여러 종류의. 그런데 그 유전자들 중에 이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하는 유전자가 탁 켜진대요.
어떻게 켜질까? 자, 유전자를 켜고 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 근데 뭐, 잎사귀가 뭐 정신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소화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유전자가 탁 켜져요. 잎사귀 자체는 선택한 것도 없어요. 잎사귀 자체는 정신 없어요. 탁 켜지면서 어떤 현상이냐면 이 잎사귀를 갉아먹었으니까 그 갉아먹은 잎사귀 속에 소화 억제 물질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레가 어떻게 배탈이 나요. 그래서 땅으로 톡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이 애벌레를 처리를 하죠. 또 다른 방법이 있대요. 참 이건 더 놀라운 건데. 이렇게 애벌레가 갉아먹으면 이 주위에 있는 잎사귀에서 말벌을 부르는 화학 물질이 생산돼서 공기 중으로 내뿜어요. 그러면 말벌들이 야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말벌들이 몰려와서 보면 애벌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말벌들이 애벌레를 잡아먹어요. 이런, 그래서 과학자들이, 봐라, 식물도 뭐가 있다? 지능이 있다?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놀라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염색체 기억나십니까? 염색체. 네. 염색체가 뭐예요? 세포 안에 있는 건데, 네. 염색체는 유전자 뭉칩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네. 실처럼 되어 있는데, 실 뭉치가 염색체예요. 우리 사람의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염색체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색체의 사이즈가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번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놈 1번. 그래서 맨 꼬마가 22번, 23번 그런데. 자, 이게 염색체 모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확대를 점점 해보겠습니다. 실이 나오겠죠? 예, 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이 실을 점점 또 확대를 해보죠. 아,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플라스틱 모양에는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네, 저런 거를 히스톤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왜 있냐라고 과학자들이 자세히 연구를 해봤더니 저 이 히스톤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감겨있는 이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아, 스위치란 것은 뭐예요? 어떤 에너지의 공급을 시켜 키면 에너지가 공급돼서 유전자가 켜지고 스위치가 꺼지면 꺼지는 거예요. 유전자가 꺼져. 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의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활동 중이에요.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있어요. 근데 결국 얼마 후에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고 나면 저 유전자는 켜져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암세포를 다 죽였어요. 이제 유전자 끌라고 합니다. 자, 끌라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서 노란색 물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와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여기 히스톤 있는 부위로 스위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 조금 더 보면, 여러 개 생겼죠. 그래요. 여러 개가 오죠. 그러면서 여기는 벌써 스위치에 붙었어요. 붙으니까 거의 꺼져가고 있어요. 자. 스위치에 탁탁 올라 붙습니다. 붙으니까 짱! 하고 꺼져버립니다. 놀랍죠. 예. 그래서 이렇게 켜져 있다가 꺼져버린 거예요. 암세포 다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암세포가 또 생기죠. 또 생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유전자 이렇게 지금 꺼져 있는 유전자가 다시 짱 하고 켜져야 돼요.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노란색 물질들이 어떻게 붙어서 스위치에 붙어서 꺼졌으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되면 켜질까요? 떨어져 나가야죠. 자, 하면 똑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똑 떨어져 나가면 꺼졌던 유전자가 이렇게 켜지죠. 그러면 이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3D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고 이제 또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이렇게 다시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과학자들이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유전자를 알았으니까, 유전자만 조작을 하면 모든 병은 다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법, 진 테라피가 나오면 만병은 통치야. 그래서 큰 소리 꽝 쳤습니다. 지금 쑥 들어갔죠? 왜?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 유전자의 조절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 네. 이 노란색 물질, 여러분, 이 노란색 물질을 무식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노란색이지. 저 노란색 물질을 꺼냈습니다. 세포 안에서 꺼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화학 구조가 탄소 원자 한 개에 수소 원자가 수소 원자가 세 개 붙은 CH3라는 이거를 뭐냐 메틸기 며칠기들이 조절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며칠기들이 알아서 갈까요? 며칠기들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거를 아는 지능이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무슨 원리하고 꼭 같으냐면,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러 왔어. 근데 아빠가
손자한테 아주 신나는 기가 막힌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사준 거야. 그래서 이제 손자가 할머니 여기 와서 자동차 좀 보라고. 그래 할머니가 어디 보자 하고 자동차를 보니까 자동차가 지능이 있는 것 같아. 사실 지능은 누구 지능인데? 손자의 지능인데. 손자가 할머니는 손자 안 봐. 뭐만 보고 있어요? 자동차만 보고 있어. 오오오 자동차가? 그 손자가 좌회전 그러면 자동차가 어떻게? 좌회전을 해. 예. 또 우회전 그러면 우회전 해. 그 할머니 쪽으로 가서 좌회전해서 한 바퀴 돌아. 그럼 자동차 쫙 돌아서 다시 손자한테 가.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서울 자동차들, 서울 장난감들은 똑똑히도 하다. 장난감 자체의 지능이 아니죠. 며칠기 자체의 지능이 아니죠. 잎사귀 자체의 지능이 아니야. 그 유전자에게 무엇을 보내주는? 신호, 전자파 신호를 보내주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유전자의 작동은 신비 차원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신비롭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돼가고 있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바로 영적인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봄철에 벚꽃 구경을 가자. 와, 아름답다 하면 나는 내 뇌파를 알파파로 변화시킬 수 없지요. 무슨 에너지가? 그 꽃에서 우리가 느끼는, 와, 정말로 아름답구나 할 때, 나의 뇌파,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베타파를 변화시켜서, 알파파로 만드는 이 놀라운 에너지를 우리는 영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왜? 그 에너지는 우리가 진실을 알 때,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이다. 선을 알고 내가 감사할 줄 알 때, 예. 또는, 와, 정말 아름답구나. 다 그것을 알 때, 예.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그럴 때 알파파예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부정적인 생각은 베타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틀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신적 또는 영적 에너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그 영적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생체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니까 물리적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 곧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떠한 영적 에너지를 우리 마음속에 선택해서 담을 것이냐.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또는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할 수도 있고 베타파로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극한적인 어떤 상황 극한적인 악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무슨 파가 돼버려? 극한적으로 나쁜 감마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적으로
악한 행동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물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물질적으로 구성이 된 우리 인간은 결국 물리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그 물리적 에너지 생체 전자파는 결국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타트의 근간이 뭐냐면, 이렇게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생체 전자파는 무엇의 지배를 받냐 하면 뇌파의 지배를 받는다. 뇌파는 뇌에서 생기는데, 뇌에서 생기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 몸에 왜 전기가 흐를까요? 전기가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끊어지면 생체 전자파가 사라지고, 생체 전자파가 사라지면 유전자는 올스톱입니다. 그러면 죽어요. 조금 기분 나쁘지만 우리 인간도 알고 보면 철저히 전자 제품이에요. 전기 끊어지면 죽는 다니까요. 그래서 전기 공급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세 번씩 먹어야 돼. 예. 그래서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 공급이 안 돼서 결국 죽어요. 예. 저장되어 있던 그 에너지가 다 소모돼 버리면 굶어 가지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전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배터리를 항상 넣어줘야 돼요. 배터리가 뭐예요? 쌀, 사과, 뭐 이렇게 다 알고 보면 어디서 온 전기?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광선을, 광선이 바로 전자파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태양 그 전자파는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은 어떤 주파수예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는 색깔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파장을 가시광선 주파수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주파수 내에 있는 전자파는 우리 몸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 빨주노 저 파남보를 지나가면 안 보여요, 이제. 그거를 무슨 선이라고 그래요? 자외선. 네. 빨주노, 그러니까 빨간 색보다 더 주파수가 낮으면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적외선도 안 보여. 적외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에 적외선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열로. 뜨뜻하면, 깜깜하지만 뜨뜻하면 적외선이 있다. 그럼 돼요. 그래서 열 망원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사람이 움직이면, 동물이 움직일 때 동물의 몸에서 열이, 체온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모양이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놀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식물을 공급받으면 결국은 우리가 쌀밥을 먹었다, 사과를 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쌀을 먹은 게 아니라 사과를 먹었다고 그러지만 사과를 먹은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전기 먹은 거예요. 태양광선을 먹은 거예요.
단순 에너지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만 남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시 탄산가스와 탄산가스와 그다음에 탄산가스와 해서 그것만 남고 탄산가스 물로 변해 버리고 그 있던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광합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합성은 뭐냐면 자, 잎사귀에서 이렇게 엽록소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태양 광선이 옵니다. 이게 필요해요. 지금 이 전기가 우리 몸에 필요해요. 태양에서. 근데 이 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로 만들어야 돼.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뿌리에서 물이 올라와야 돼. 그 다음에 또 공기 중에서는 뭐가 와야 돼요? 탄산가스가 와야 돼요. 그래서 탄산가스에 있는 C, 탄소, 플러스 뭐예요? 물, 수가 탄소와 물이 합성해야 돼. 합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이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예. 네.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결국 우리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탄소는 탄산가스로 만들어서 또 배출해버리고 물은 소변으로 쌓아버리고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에너지. 태양 에너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 제품으로서 이 전기 에너지,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그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그 생체 전자파가 베타파이냐, 알파파이냐, 감마파냐, 델타파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세포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선의 생체 전자파는 우리 유전자에게 가장 유익한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다. 그런데 그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는 것이 진선미, 곧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해서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을 것이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돼. 유전자는 변해. 그래서 암세포도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네. 이제 이렇게 보면 환자들이, 나는 인간인데,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러한 그 생명의 사이클 속에서 내가, 이탈해 있었구나. 내가 항상 나는 내 뇌파를 무슨 파로 유지하고 있었구나? 베타파로. 맨날 짜증나고 걱정하고. 그 유전자 맨날 꺼지는 거죠. 그럼 면역력은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참, 그래서 뭐 병이 어떻게 걸리느냐? 이게 재수가 아니라는 거.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를,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이냐. 긍정적인 마음을 선택해야지. 자,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냐고 하면 뜻으로 결정된다.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느냐. 그런데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내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뜻은 뭐예요? 긍정, 진, 선, 미, 사랑. 사랑하면 긍정적이 되죠. 베타파로 만들어주는 내파를 베타파로 만들어주는 뜻은 부정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 그 다음에 선의 반대는 악, 미의 반대는 더럽고 아니고 온 거, 사랑의 반대, 증오와 분노. 이게 상식적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상식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제 분류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조상님들 다 알았잖아. 일로. 예. 정확해요. 예. 누구나 뭐 이런 생체 전자파 이런 거 몰라도 그 옛날에 다 그 진리의 그 틀은 다 느끼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전자는 결국은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내가 어떤 뜻을, 이쪽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쪽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어떤 뜻을 선택해서 내 마음의 그릇에 담으면 그 뜻이,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우리의 생체 전자파,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서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쪽에서만 계속 살아왔으면 유전자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선택을 전환해서 이쪽 선택을 하게 되면 유전자는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너무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이게 현대의학의 근간이 돼야 됩니다. 영적 에너지는 우리 차원을 넘어서 어떤 영적 차원의 정신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신적 차원입니다. 아시겠죠? 보면 정신이라는 단어가 이 그다음에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네, 신자가 바로 이 신자예요. 네. 정신이란 말이 신의 차원이다. 우리 한국말에 이 정신이라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라는 신의 반대편의 신이 또 있어요. 무슨 신이게? 잡신. 네. 그래서 이 정자를 보면, 그래서 제가 오펜에 들어가서 정신할 때 정자를 보니까, 참, 이 정자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성스럽다 할 때 정자예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다. 예. 네. 그러니까, 정미소에서 쌀이나 밀을 어떻게 찍으면 가루가 되잖아요. 가장 많이 쪄지면 어떻게 돼? 아주 훅 불면 뭐예요? 먼지처럼 날아갈 만큼 부드러운, 정성스럽고 부드러운, 네. 그리고 가장 정결한, 깨끗한 그런 신이라. 참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잡신에 휘둘리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잡것들이라고 불러. 잡것들에게 뭐가 들어오면 정신이 들면 정신 차린 놈이 돼요. 선택이에요. 잡신을 선택할 것이냐, 정신을 선택. 요거를 이제 기독교적으로 하면, 잡신은 귀신이에요. 네. 악신, 무슨 악령이라고 부르고, 이제 정신을 성령이라고 불러, 거룩한 성령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는 정신이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앞으로 정신님으로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자연계를 보면, 사이언스 뉴스라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그 과학 잡지인데, 여기 보면, 또, 이 커버 스토리에 보시면, 뭐라고요? Changing sex in mid-ocean. 바다 한가운데서 뭐가 변한다? 성이 변하더라. 물고기. 와, 놀랍죠.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열대어들인데, 얘가 수컷입니다. 얘들 수컷은 암컷을 약 20마리씩 거느리고 댕겨요.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마리도 힘든데. 예, 네, 20마리. 근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 한 팀을 탁 해놓고 수컷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했더니 20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점점 변해. 예, 이 수컷은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또렷하게 있는데 그 암컷은 무늬가 없어요. 딱 들어오니까 암컷이 한 마리가 점점 수컷 모양으로 무늬가 달라. 이런 무늬나 이런 것도 다 유전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암컷, 수컷은 성결정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유전자 U자도 몰라. 그리고 수컷이 없어진 것도 몰라. 그런데 수컷이 필요해. 번식을 위해서. 그렇죠. 이 물고기들은 뭐 번식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즉, 이 물고기들도 생체 전자파가 있어요. 즉, 물고기의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는 어떤 영적 에너지가 존재해서 그 물고기의 유전자를, 그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물고기의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결국 물고기의 성결정 유전자를 수컷으로 변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멸종하지 않고 이런 번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즉 생태계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참 그 놀라운 어떤 영적인 에너지에 의하여 이 자연계는 또는 우리의 유전자들이 조절되고 있다는 이런 놀라운 이제 사실을 우리 환자들이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함부로 아무거나 때려 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진선미, 긍정, 부정보다는 긍정, 정말 증오심, 분노보다는 용서, 사랑 이런 것을 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이런 얼렁뚱땅 넘어가는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건 과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공부하면 이 유전자는 영적인 차원에서 조절이 되고 있다는 그 놀라운 과학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영적인 마음의 변화가 탁 일어나면 여러분, 놀랍게도 암세포가 변화하고,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 있더라도 그런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확 받으면 탁 켜지면서 암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린 여기서 생기,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이 생기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 여건을 갖춰주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내 몸에 해롭다는 것을 내가 뭐요 뻔히 알아. 삼겹살 때려 먹고 네. 그러면서 내 몸에 이거 나쁜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결국 그 뜻이 여러분.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내가 내 몸을 진실되게 대접을 해야 돼. 왜 이게 내 몸이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면서 그런 나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뜻은 뭐예요? 나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알면서도 술이 나빠, 담배가 나빠, 이런 그런 기름 덩어리 이런 건 정말 나빠.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내가 그 나쁜 것을 즐겼다면 이거는 뜻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을 내가 뭐예요? 즐긴다. 이거는 생체 전자파 차원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실상 내 마음은 편하지는, 이걸 내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지만, 마음은 뭐예요? 편하지 않다는 거. 결국은 그게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유전자가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생활 습관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이제 좀 떠나서 정말 내 몸에서 야, 백미보다는 현미가 좋다더라. 그 실제로 좋은 거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음식도 우리가 좋은 음식 내 유전자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택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 아침에 이제 스트레칭을 하셨을 텐데 스트레칭은 뭐를 위해서 한다? 모세혈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모세혈관이야말로 우리 몸에 뭐 대동맥부터 뭐 관상동맥 무슨 동맥 중요한 혈관들이 많지만 이름 없는 모세혈관들은 이름이 없어요. 온 몸에 퍼져 있으니까 모세혈관이야말로 실제로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1대1로 접하는
혈관이 모세혈관입니다. 다른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큰 혈관들은 세포와 직접 어떻게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건강에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진짜 세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혈관들은 이런 모세혈관들이에요. 이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아주 여러분의 몸에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의 모세혈관들이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트레칭을 하신다. 스트레칭이란 말은 땡긴다는 말 아니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땡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늘어나게. 여러분 우리 저기 진돗개가 한 마리 있잖아요. 이름이 사랑입니다. 얘는 전혀 진돗개 같은 까칠한 성격이 아니에요. 아무나 좋아합니다. 이 진돗개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그 믿음이 좋은 진돗개예요. 누구라도 나를 좋아한다.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나타나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누워있다가 아무리 이제 우리 주인님 나오신다 그러면 막 좋아서 벌벌 뛰고 싶은데 못 뛰어요. 왜 못 뛰어요? 스트레칭부터 해야 된다고. 이렇게 쭉 누워있다가 이제 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꼬리를 흔들고 좋은데 일단은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고. 꼭 우리가 운동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특히 아침에 일어났다. 밤새 내내 우리가 자고 운동을 안 했다. 그러면 이 스트레칭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신호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쭉 뻗으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운동 안 하고 잠이 든다 싶으면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혈액순환이 늦어지고 모세혈관이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 추워요. 그래서 덮어야 돼. 깨있을 때는 안 덮어도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밤새 내내 운동하지 않고 자다. 아침에는 반드시 스트레칭 필요. 그거는 모든 동물들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 이름이 사랑인데 우리 사랑이는 여기 와서 강의를 안 들어도 여러분보다 더 스트레칭을 철저히 잘해요. 아시겠죠? 왜? 그게 본능입니다. 왜?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래요. 자, 현재 스트레칭을 쫙 하면 근육 세포가 쭉 늘어나면서 그 근육 세포의 산소와 영양소를 공격하는 모세혈관도 어떻게 돼야 돼? 길어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발달해 있지 않는데 근육을 당기면 어떻게 돼? 아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옆구리 근육이 당겨지잖아요. 당겨지는데 여기 모세혈관이 발달해 있지 않으면 뭐 이 정도만 돼도 어떻게 아파요? 아, 저는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자, 80세 노인이 어떻게?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안 아픕니다. 왜? 모세혈관이 발달해서 근육세포의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스트레칭 안 하시던 분이 벌써 이 정도만 돼도 아, 어여, 그죠? 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모든 특히 근육들은 통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이 특히 이 여러분의 그 이 척추 한 가운데 있는 척추 양쪽에 있는 등심, 네, 또는 그리고 안심, 그 척추를 지탱하는 그 근육 기둥들이 네 개가 있잖아요. 등심 두 개, 바깥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안심 두 개. 여기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여러분, 허리 아프다는 건 몰라요. 비행기를 15시간을 타도 그때 없어요. 허리 아픈 건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이런 선택만 자 그러면 내가 이번 기회를 타서 내가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몸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온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동작이 있잖아요. 온 몸에 모세혈관들이 잘 발달하게 되면 여러분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모세혈관하고 혈압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제가 혈압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뭐 특별한 뭐 비결 이런 거 아니에요.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당연한 것 여기에 주안점을 탁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 나가면 유전자는 그냥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저절로 유전자는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나이가 들면 이제 암, 치매 이제 이런 게 걱정인데 그렇게 돼요. 네 뉴스타트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올바른 좋은 선택, 알파파를 선택하고 좋은 영적 에너지를 선택해 가시면 충분히 치매도 예방될 수 있고, 예, 암은 물론 예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 한번 새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셔서. 정말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될 건강을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